네, 듣겠습니다. 저기 제가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인 야당이 이렇게 다 공조해서 모인 이유를 좀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을 그냥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노루패스 있었잖아요. 국회에서 올린 모든 것을 보지도 않고 노루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. 왜냐하면 지난번 21대 마지막에 올린 것 중에는 국민의힕에서 올린 것도 있었습니다. 근데 보지도 않고 국회에서 올라온 것은 그냥 안 보고 거부권이 노루 거부권. 노루 거부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요. 그게 계속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더더더더더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은 그렇게 노루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실 것이라면 그 자리에 있으시는 의미가 없다. 좀 생각을 하고 거부를 하시던가, 설명이 되게끔 거부를 하시던가,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